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오시느라고 식사는 다 하고 오시는 건 아니겠다. 점심 사줄 돈이 없어서 뭐. 예,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그 예비후보 한기주와 장세웅 공동기자 예견의 사회를 맡은 전 언론참전위원회 경북지구자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의 주인공 한기조 예비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장세용 구미시장 예비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두 후보가 번갈아 그동안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오늘 아침 일찍 한기조 예비 후보가 후보 사퇴와 장세용 예비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혀보에 따라 약간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한기조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 후보 사퇴의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참석하신 시민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기조 후보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7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한기조입니다. 오늘 저는 43만 구미시민과 더불어민주당 나온 동지 여러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저를 참여하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께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직 시들어가는 구미공단을 살리고 LG와 삼성 등 구미공단 주력 대기업의 수도권 이전과 베트남 이전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면서 지방 소멸로 치닫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지방분권 개헌의 실현을 위하여 2018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 축상인 서민과 비정규직의 삶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구미시장을 펼치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오랫동안 준비해왔으며 구미시장 예비 후보로서 활동을 정의해왔습니다. 그러나 걸던 중 지난 3월 20일 오랫동안 노안으로 신음하시던 자친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비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 어머니는 출생의 기원이며 마음의 안식처이자 영원한 이상입니다. 저의 저의 시작, 저의 성장과 오늘의 일까지 어머니는 항상 저의 힘이었습니다. 김초의 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몸이었다. 죽어 아프게 받고 모자라게 나뉘어질 의 알았으니 그렇습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어머니를 저는 무명의 시계로 보내드린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역 원로들을 찾아뵙고 저희 할로를 찾기 위하여 노총활동 시 선후배를 만나뵙고 또 분권운동 지도자를 만나뵙고 그 치에 대한 이견을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과 함께 저는 바다가 있고 청춘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노동운동의 출발지였던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첫날에 장세용 예비후보로부터 이번 제7회 지방선거 공동대응에 대한
확장을 받고 급히 구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장세웅, 최용 후보와 논의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많은 공통점을 발견함과 동시에 장세웅 후보에 대한 깊은 신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앞둔 어제 다시 생각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시간부터 저는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또한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하여 백의 종무원 의심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저와 함께 경쟁하였던 장세용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장세용 후보와 저는 노동운동의 선후배로서 같은 희망을 공유하였고 지방분권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활동할 당시에 장 후보는 전국대학 강사노동조합 전국위원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운동 꾸미본부에 나란히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장세용 후보의 부인과는 같은 도의원을 역임하였고 지금도 의정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80년대 대구와 경북 노동운동의 산실이었던 대구 가톨릭 노동청년회 지오시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습니다. 또한 저와 장세용 후보는 서로 보완할 여러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세용 후보는 도시재생 전문가이고 역사학자이며 교수이자 이론가입니다. 대신 저는 기업 면에서는 장 후보보다 강점이 있고 구미의 구석구석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천가이며 직접 부딪히면서 현실에 개조한 행동가입니다. 두 사람이 협력한다면 구미 공단과 어려운 구미 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한상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43만 구미시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밝힙니다. 1. 저는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합니다. 2. 사퇴와 동시에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가하여 백의 종군하겠습니다. 3. 저희 경쟁자였던 장세용 후보를 지지할 것을 선언과 동시에 당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미에 온 지 46년 되었습니다. 46년 동안 구미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구미는 바뀌어야 됩니다. 확 바뀌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보수로 자칭한 사람한테 우리는 맹종을 했습니다. 그 맹종의 하살이 지금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장세용 후보가 되면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깨끗한 선거로서 당선이 되어 구미 공란이 하사가 되어야만이 구미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꼭 구미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 제가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사항은 장세용 후보가 단체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미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이 오공란입니다. 공란을 살려야 됩니다. 오공란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대구 배양장이 군인이 와야 됩니다. 빨리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미는 공단 부지가 의미 많은데 역사가 없습니다.
김천에 한 가서 보죠. 김천은 김천하고 강화군이 같습니다. 앞으로 고속 열차가 국내에 전차할 수 있도록 장세용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됐을 때 서울에 어느 사람을 모시오든 국민 시민에게 바라겠습니다. 고속 열차가 국내에 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공단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넣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이 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초중고 무상급식입니다. 그 무상급식을 기필코 실천하겠습니다. 또 양성평등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두 후보가 이야기되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장 후보가 시작이 된다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밀하고 깨끗하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출발하겠다고 서로와 답을 다짐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우리 당 후보 같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장세용 후보의 공동 합의문 낭독과 수락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용 후보 낭독해 주시고.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그 예미 후보 그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국민상장신 유원열 상장께서 이 선배님께 가서 많이 배워라는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몇 달이 넘는 동안 이 구미를 다니면서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님께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묻기 시작했는 게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한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을 정말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아 이런 선배님이 계셨구나 잘 몰랐던 게 아주 죄송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심으로 생각도 있었지만 이렇게 오늘 분명하게 저를 지지해 줄 말씀해 주시니까 이 선배님의 오랜 70년에 가까운 역사를 제가 짊어진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찢어져오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선배님이 살아오신 그 투쟁의 삶을 제가 또 오롯이 받아서 이 국민을 변화시키는 큰 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각오를 새로 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또 이런 경험도 하는구나 정말 해보기 어려운 경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래는 이렇게까지 감격스러운 자리까지는 아니고 그저 공동 합의사항 정도로 발표하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떨리는 마음으로 어제까지 저 선배님 뵙고 합의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저 정책을 서로 합의해서 선배님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이 두 후보는 그동안 추구한 정책의 연합과 이번 지방선거에 공동 대응키로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꾸미시장 예비후보 전원에게 상호협력과 공동 대응을 제안키로 한다. 두 번째는 꾸미 경제에 대한 미래 전략을 작성해서 도당, 중앙당, 특히 정부에 공동으로 제안하고 또 여기에 대한 합답을 받아낸다.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도의원, 예비후보, 시의원, 예비후보들과 유기적으로 공조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합니다. 나아가서 네 번째,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좀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되고 더 다른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 및 민주진보세력에 대해서 지방선거 공동 대응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 과정에서 가장 제가 가슴 아파하고 선배님도 아파한 것이 현재 자유한국당 국민시장 예비후보 세 사람의 무분별한 선거 부정 여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 현 지방선거가 좀 어지럽게 진행되어 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당과 중앙당에 보고하고 국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적인 조사와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합의한다. 이 안이 원래 합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황은 좀 더 진행되었습니다만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과 같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내용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한 순서를 진행하고 두 후보의 입장을 들어본 후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본건운동본부에서 당면안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으나 두 후보의 공동기자회견과 겹쳐서 협의 끝에 잠시 낭독의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구미시 여성대표이사 지방본건운동본부 송영가 대표께서 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지방분권 구미본부 참원위원이신 장세영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와 한기조 예비후보님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 성명서를 낭독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성명서.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예비후보들의 부정선거에 대하여 즉각 조사하라. 검찰은 이에 대하여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구미시의 시민사회와 민주정보 진보정당의 제7회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제안한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있다. 참으로 지난 시기 어두운 역사의 단면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1963년 제3공화국 출범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당 독주로 일궈내온 경북과 구미시의 모든 선거는 오로지 그들만의 리그였고 묻지마식 투표와 개표로 이어져 결국 부패한 보수 정당의 승리로 귀결되곤 하였다. 그러한 시절이 무려 60년 가까이나 이어졌다. 2002년 차떼기 사건 이후 기업의 정치 자금에 의존한 무차별적 금전 살포의 관행은 서서히 가라앉았지만 이후의 선거에서는 무분별한 줄세우기와 편가르기에 따른 세몰이로 나쁜 선거의 관행을 이어갔다. 이제 이런 선거는 사라져야 한다. 선거는 오직 정책과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유권자들과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다리는 즐거운 축제여야 한다. 지방분권운동 구미본부는 축제와 같은 선거를 기대하면서 6.13 제7회 지방선거를 조용히 관망해왔다. 그런데 지난 11월부터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출마 예상자들의 사전선거에 대한 제보가 구미본부에 전달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양호 출마 예상자에 대한 제보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만 하더라도 그것은 심증에 있을 뿐 구체적 물증은 확인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안개와 같은 제보에 불과하였다. 2월을 넘어서자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였고 검찰이 내사하고 있다는 제보가 구미본부에 전달되었다. 그러던 차에 지난 2018년 4월 5일 자유한국당의 김봉재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같은 당의 이양호 예비후보의 사전선거운동과 김석호 예비후보의 불법 여론조사 발표의 문제점을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구미본부는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구미시장 예비후보로 알려진 김봉재 후보와
이와 같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 이를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수립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에 구미본부는 4월 7일 구미 지역의 시민단체와 정당에 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하였다. 구미 본부의 제안에 구미 여성회, 구미 근현대사다 연구 모임, 시민단체와 더불어 민주당 구미갑 지역위원회, 구미을 지역위원회가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의사를 표명하여 왔다. 이에 구미본부는 지지 의사를 표명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봉재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밝힌 같은 당의 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의 사전선거운동과 김석호 예비후보의 불법 여론조사 발표에 대하여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 부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미시장 예비후보에 5명이나 신청하였고 바른미래당에서는 1명의 후보가 신청하였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러 명의 예비후보가 신청하였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이양호 예비후보, 김석호 예비후보, 김봉재 예비후보 외에는 관련하여 어떠한 제보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들 세 후보의 부정선거 제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충격을 감출 수 없다. 기자회견을 한 김봉재 후보는 가장 일찍이 구미 경실련으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이양호 예비 후보는 지난해 국감에서 역대 가장 참담한 보고라는 질책을 받았고 특히 그는 직원 자살 사건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구미의 버섯축제장에 참석해 공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국감에서 호된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17년 1년 동안 5명의 마사회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우리는 이들 자유한국당 새 후보의 선거 부정 행위에 대하여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를 계기로 이번 6.13 제7회 지방선거가 공정한 분위기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둘, 지난 4년의 구미시의회는 시민사회와 언론으로부터 의회 고유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일부 시의원들은 자질과 능력 면에서 모두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들 의원들은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 또다시 자유한국당 구미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이에 우리는 해당 예비후보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이 공정하고 책임있는 검증 과정을 거쳐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의 진지한 검토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구미시 마선거구의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안주찬 시의원은 지난 3월 1일 공개석상에서 모 동장에게 욕설도 모자라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구미시 공무원 노조의 관련 성명서와 언론 보도로 알려져 큰 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개인의 수신과 품성에 관한 문제이자 한 공직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당사자의 깊은 성찰과 반성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공천 과정에서 이를 엄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구미시 아선거구의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강승수 시의원은 2017년 4월 3일 국회의원 선거구 공백기에 있었던 기부 행위로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 또한 그는 2011년 8월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되어 2012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승수 예비후보는 알선 수재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강변할지모르나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설계 용역비와 관련된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구미시에도 각종 설계 용역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관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시민단체에는 이와 관련된 제보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구미시 4선거구의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기만 시의원은 시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후반기 의장선거에 참가하여 박빙의 손목 끝에 패배한 후 의회 운영에서 자진마찰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그는 다수의 시민들과 시민단체 일부 시의원까지 가세하여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구미시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의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죽은 여파를 자임하였다. 지금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구미시 나선거구에 등록한 권재욱 시의원 예비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에도 예비후보로 신청했으나 어머니와 마찰을 빚은 존속폭행 문제가 불거져 결국 4월 14일 자진사퇴한 전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데 대하여 우리는 이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본인으로서야 대구 보급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우겠지만 모친과의 폭행 관련으로 고법까지 법정 다툼을 벌인 것 자체가 문제이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어찌 어머니와 아들이 시비곡직을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단 말입니다. 다소 억울한 수도 있겠지만 공인으로서는 아무리 양보하여도 함량 미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권재욱 후보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어머니와 사회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깊은 반성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셋, 우리는 구미시의 시민단체, 진보단체, 사회단체와 민주와 진보를 지지하는 모든 정당에게 60년 가까이 지속된 부패 보수 정당의 일당 독주를 끝장내기 위한 가칭 6.13 지방선거 민주진보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민주와 진보를 표방해온 구미시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60년 동안 소수 세력이자 소외된 집단으로 비주류의 삶을 강요당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보수 수구 집단의 위세는 대단하다. 최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2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구미시와 경상북도의 부패한 보수 집단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이제는 판을 갈아엎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진보 세력은 큰 틀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각 단체와 정당의 진지한 검토를 호소하면서 6.13 지방선거에서의 공동 대응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제안드린다. 2018년 4월 9일 지방분권운동 구미본부 지방분권운동 실현을 위한 구미시민회의 준비모임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갑
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을 지역위원회, 구미근현대사 연구모임, 구미여성회, 구미시 농민회 이상이었습니다. 예, 송윤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그러면은 두 후보님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두 후보님, 만세를 한번 부르든지 뭐 해야 될까요? 기자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자 여러분들, 네. 기자 여러분의 질의 응답을 뭐 받도록 하죠. 다른 사실 말씀 좀 하고. 예. 질의 응답 받겠습니다. 예. 예, 뉴스 일본직 명식 기자입니다. 오늘 그 한기조 예부분님 이제 사퇴와 그 공동 기자 회견이라고 예, 듣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갑자기 순서 중간에 끼어져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출발하시는 장세영 후보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자들한테 사전에 그 이렇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조금 신뢰가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간에 그 지방분권을 비롯한 국내 자유단체가 의견을 그 발표한 것은 사실 저희들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5번 구미시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불법 선거에 대한 각종 논란들이 구미의 지방정치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는 기본 인식과 또 나아가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서 진보 시민단체가 서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그 견해 말씀을 일치한다고 봐서 연속성에서 뭐 가능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만약 중간에 끼어드는 게 없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옳으나 뭐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논의 결과 논의의 집중도를 위해서는 뭐 중간에 끼어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만은 제가 그동안 그 선거운동을 벌써 한 5달 정도 하고 다니면서 구미 지역에서 정치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정치 불신이 아주 심각하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뭐 명함을 내놓으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 수없이 들어요. 특히 현실에 든 분들은 대놓고 부담하시고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 없다고 내 편지 치고 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 이상 적어도 이제 과거에 일단 지배였지만 민주당이라고 하는 대등한 파트너가 나타난 이상 과거와 같은 이런 정치 불신을 더 이상 난산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과 같은 절차를 택하는데도 동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성명서 5쪽에 보면은 민주 세력은 큰 틀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장세영 후보님 외에 일처로 있고 내가 박정수 후보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자기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최동희 후보.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제가 알기로는 안 했는 줄로 제가 몇 분 뒤로 돌아봤습니다만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힘을 합치자 했는데 안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구미시 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불려 추구하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 대표적인 한 개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본 것처럼 일본에 있는 때 구미시장 예비로 전원에게 선거 협력과 공동 등을 제한키로 합의한다 이런 수준이었지 이 후보님들 다 모시고 우리들이 이 일을 추진한다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일단 기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분과 함께 이 꿈의 정치를 바꾸는 길로 가는 그런 합의를 보는 또 나아가서는 추진하는 그런 단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못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군이 사업의 변화를 위해서 민주당이 뭘 해왔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지역 지방 기존의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기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당의 뿌리가 약했고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난 2년 동안 급격한 전국의 변화 또 지방 민심의 변화가 저희들이 그동안 고심 회원 또는 아신 상담 회원 저희들을 불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여당 후보로서 과거의 야당 후보로서 단순히 대안없는 비판만 하던 그런 정당이 아니라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이 구미의 현실을 타개해 나갈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나름대로 점검을 통해서 여기 나타났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선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세 분들도 바로 그런 자신감을 갖고 또 이 현실을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 지금 아까 그 장세영 후보한테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 이 지방 분권의 성명서와 내용을 이제 동의하느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요 이 그 분권의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 신명까지 거론하면서 이제 그 지적한 것은 이제부터 네거티브로 돌아서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자유한국당 전체 후보들이 이 결국은 이제 공동 대처하는 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한 것은 사안의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이 성명서가 네거티브 버전의 시작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그 정당, 이 품위를 지탱해온 정당은 네거티브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검권 또는 다른 뭐 권력 이런 걸 통해서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만 만일 우리 민주당이 그러한 네거티브전에 말려들게 되면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고 나아가서는 거기서 가장 손해볼 당은 이제야 처음으로 정치의 본무대에 나타난 민주당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고 이렇게 되기 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네거티브의 시작은 아니다. 다만 사안인 만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또 나름대로 어디 기존에 여론화된 또 언론화된 그런 내용을 설명한 것이지 결코 아주 그 추측성의 또는 뭐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그래도 이 논의 이 정도의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네, 국민TV 뉴스 김종석입니다. 오늘 지방분권하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공동기자
의견 비슷한 어떤 그런 행태를 취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홍콩운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그, 모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모르게 시민사회에서나 다른 분들한테, 뭐, 공정성이라고 할까, 조금 더, 객관성을 보장받으려면은, 전번에 그 문제 제기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여기에다가, 열거하지 않고, 사당 후보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는, 뭔가 모르게,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했다는 식의, 어떤 그런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그, 우리 두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문제는 뭐 여기서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우리 내부의 문제가 뭔지 한번 짚어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상당히 심도 깊게 서로 논의를 하면서 일정한 뭐 결론으로서 도달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것을 기존에 아무 말도 없이 친지 말라 했다면 반성하는 측단을 벌 수 있지만 그런 힘이 자기 반성을 하면서 이 논의를 해왔다는 점에서 일정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자분 하실 분 있으면 마이크.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아, 그러면은 오늘 참여해 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날씨가 화창하네요. 화창하니까 아까 가서 좋은 글 좀 많이 쓰시고 기자들 촬영 좋은 거 해가지고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